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진호입니다. 현재 동해북부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동부를 포함한 중부 일부 지방과 경북 서부, 전북 북부 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에는 방모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북부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북도, 경북 북부 일부 지방에는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것이 있겠고, 강원 산간 지방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와 충청 이남 내륙 일부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또한 내륙 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까지 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내륙 지방에서도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으며 내일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에서도 약간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아져 일부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